네, 6.13 지방선거 이후 지난 한 달간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오늘 자유한국당 핵심 비대위 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난 3주간 핵심 비대위 구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안상수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당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내용과 진통도 모두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고의 과정이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이야 어찌됐든 집안의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저희에게 큰 아픔과 동시에 비로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해 준 선거였습니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기득권에 연연하고 현실에 안주해온 우리가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나타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긴 상고의 고통 끝에 우리 당이 핵심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면서 쇄신과 혁신의 긴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서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의 준비위원회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핵심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준비위원회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핵심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병준 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핵심을 주도해온 분입니다. 또한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인 만큼 김 위원장이 우리 핵심 비대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깊고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겸허한 심정으로 우리를 내던지고 내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 이제 우리는 변화와 자기 혁신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체질 개선에 머뭇거리지 않는 자유한국당, 날카로운 내부 비판과 치열한 내부 논쟁에 주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처절하고 통렬한 자기 비판과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되 우리 내부의 화합과 단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장 내정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그 김병준 교수한테 예정 사실 전달하셨습니까? 수락에서 혹시 발표했는지. 정확하게 김병준 교수와 처음으로 한 30분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수락이사를 30여 분 전에 김병중 교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비대위 위원장으로 위원장 내정자로 이렇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수락을 듣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흔쾌하게 자유한국당 핵심 비대위 위원장 내정자 후보로 이렇게 흔쾌하게 수락했습니다. 지금 정권형과 관리형을 나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거듭 밝힙니다만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핵심 비대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모시는 부분은 핵심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핵심 비대위가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비대위가 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조사를 하셨는데요. 예.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특히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의 선호도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 내정자로 최종 확정하는데 의원들의 그런 총의도 충분하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내용 없으신 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앞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